영학 씨는 네. 오늘 유세윤 씨에게 복수하려고 출연했다면서요? 아, 뭐예요? 제가 왜요? 초등학교 때 유세윤 선배님이 데뷔 초에도 되게 톱스타셨어요. 네. 아, 겁난다, 겁나요. 온달샘 네. 도전 60초가 아마 데뷔 시즌. 아, 네네네. 네. 그때 저도 나왔었거든요. 진짜 아까 그 진지한 표정. 네. 시작. 안내마요. 꽁트예요 오늘은? 꽁트 같은 네, 오디션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온달샘 분들이 제가 굉장히 어리니까 네. 되게 잘해주셨어요. 유상무 선배님도 잘해주시고 장동민 선배님도 잘해주시고 근데 유독 유세윤 선배님만 바쁘시더라고요, 혼자. 뭐 어떻게 바쁘던가요? 그냥 혼자 전화 받으러 나가시고 N대 그래도 좀 잘해주실 수 있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출연자당 김밥이 한 줄씩 나왔어요. 아침 점심 굽고 저녁이었어요. 딱 한 끼 주는 거였구나. 딱 한 끼 주는 거였는데 김밥 한 줄이 나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유세윤 씨가 제 김밥을 먹은 거예요. 와 진짜요? 그리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 진짜? 장동민 씨하고 네. 유상무 선배님께서는 네. 저한테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야. 근데요 유세윤 선배님은요 톱스타시라 네. 전화 받으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을 사극톤으로 한번 좀 표현해 줄래요? 김유신. 네, 사극톤으로. 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좋아. 내 김밥을 먹다니.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이 되거라. 스타는 저는 인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타도 아니었는데 근데 꼭 그래요 김밥 나눠주는 분들은 그렇게 잘 안 되고 꼭 김밥 뺏어 먹는 사람들만 이렇게 잘 돼요. 아 형님 유상무 씨요? 예. 잘 됐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본인들한테 끝판왕 아니야? 역량에 비해서? 근데 유상무 씨 정말 좋아요. 저 되게 팬이에요. 그런데 영학 씨가 나랑만 원수는 아닙니다. 바로 재무 씨가 영학 씨 원수다. 아 그 뭐 원수 뭐 이럴 게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로드 넘버원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네. 겨울에 찍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같이 붙는 작품이 경쟁작. 김남길 선배님의 나쁜 남자인가? 나쁜 남자. 네, 그게 붙은 거예요. 매치업으로. 네. 그래서 시청률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아,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빵왕 김첩구라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드라마가 확 떠버리면서 30% 40%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 드라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5%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 스케일 되게 컸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쪽은 빵만 컸는데. 네 그쪽은 빵 굽고 저희는 고산병으로 쓰러졌었거든요. 위에서. 그래서 저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박았는데 제가 헬멧 써가지고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죽을 목숨을 다해서 촬영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아 재무랑 되게 지금 반가워요. 네. 원래 죽을 뻔했는데 반전이에요. 네. 아, 근데 정말 노영학 씨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게 네. 시청률의 이유가 사실 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 왜요? 제가 제빵왕 김탁구 OST를 불러서 아 그것 때문에 아마 애써 자기가 얘기하던 네. 지금 아무도 몰랐는데 네. 네. 대단하시네. 기억도 가물가물한 거를 예. 진짜 뭐